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엔진 시동 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시동 못 걸어서 실격되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죠? 우리 베라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들락 같은 건 안 걸려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진 않지만 엑센트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엑센트 수업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베라나 시동 어떻게 거는지, 시동이 걸린 거는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장례 기능 시험 볼 때 시동 못 걸어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에 탑승하시면 여기 왼쪽에 0에서부터 8까지 표시되어 있는 동그란 표시장치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도 0에서부터 220이라는 표시장치가 보입니다. 왼쪽은 RPM 게이지고요. 오른쪽은 속도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RPM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죠. 그죠? RPM 곱하기 1000. 그래서 1이면 1000RPM, 2면 2000RPM. 그 다음에 오른쪽엔 속도계입니다. 20, 40km, 60km, 이렇게 킬로미터라고 써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동 걸면 이제 바늘이 올라가는데 이 왼쪽 바늘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엔진 회전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동 걸 때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시동 걸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락 보이죠? 락은 잠긴 부분입니다. 키가 잠긴 장치, 뺐을 때 돌아가지 않는 잠긴 장치예요. 그다음 ACC, 이거는 액세서리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려있는 액세서리에 전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ON. ON은 엔진에 전원을 대기시키고요. 차량의 모든 제어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엔진 스타트 모터라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주는 모터예요. 모터에 전원 공급이 돼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타트까지 돌리면 아까 왼쪽에 보이던 숫자 표시, 8까지 있는 표시 있죠? 그게 이제 바늘이 작동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ACC 액세서리. 그러면 여기에 숫자, 라디오 같은 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깜빡이 같은 건 안 켜집니다. 와이퍼도 안 켜지고요. 하지만 이제 ON에 넣으시면 이러면 깜빡이도 켜지고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숫자가 들어오는 거. 자, 그다음에 스타트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자, 왼쪽 바늘 보시면 바늘 올라가죠, 그죠? 그래, 1RPM까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점점 안정화되면 바늘이 약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RPM이 뭐냐면, 우리가 시동을 걸면, 우리가 이게 앞에 내연기관이에요. 그래서 4행정 사이클을 해서, 우리 기름이 이제 실린더에 들어가고, 산소도 공급돼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분에 1000바퀴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실린더가 상하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동력이 공급돼서 차가 움직이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늘이 안 올라갔으면 시동이 안 걸린 거고요. 바늘이 올라가 있으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끄면 바늘이 내려가죠, 그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하면 바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는 이 바늘이 올라간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 있는데, 자, 이 키로 돌리는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동 걸린 거 볼 수 있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키 같은 경우는 꼭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주행에서는 브레이크에 발을 안 밟고 시동 걸면 자동 감점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감점 주는 항목이니까, 제동광부 미흡이라고 이렇게 감점 줄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시고요. 장례 기능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장례 기능 시험 보실 때 시동 못 걸어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